9월 넷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주말 하루 거래액이 2배가량 뛰어오르는 등 상생을 위한 소비자의 착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27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 올해 안으로 30개 시군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 미화 노동자의 80%가 휴게시설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월 휴게시설이 설치된 13개 단지의 노동자 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보다 7%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타 의견으로 난방과 시설 개선이 나왔고 연말까지 해당 단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은 8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62곳으로 참여 농가는 16,028농가에 달하며 매출액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80곳으로 확대하고 비닐하우스와 저온 저장고 등 생산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문을 연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실업센터의 누적 입소자가 총 2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와 카이스트가 공동 운영하는 2호 특별생활실업센터는 수원의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설치돼 재택진료와 연계한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